두 번째 실검 인스타, 현충일에도 빛난 스타들입니다. 지난 6일,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반가운 얼굴들이 깜짝 등장해 실시간 검색창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군복무 중인 배우 주원, 임시완, 지창욱, 강하늘이었습니다. 늠름하게 현충의 노래를 재창하는 네 사람. 네티즌들은 멋지다, 눈과 귀가 호강한다. 저렇게라도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다, 어서 제대하라며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고, 뒤이어 기념 헌시를 낭독하는 배우 한지민은 천사인 줄 알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찬사를 부르는 낭독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마음의 뜰에도 장미와 찔레꽃이 피어나는 계절. 특히 5분가량의 긴 시를 외워서 낭송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수 최백호는 늙은 군인의 노래를, 장미 여관은 현충일 추모곡 우리 함께를 열창해 추념식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냈고요. SNS에서도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스타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좋은 일에 앞장서는 스타들의 마음씨로 마음이 포근했던 현충일이었습니다. 네,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지창욱, 강하늘, 임시완 그리고 또 주원 씨, 군복을 입고 이 현충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네.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모습보다도 더 멋있었어요. 정말 멋지네요. 네, 네, 네. 그 네 사람이 군에서도 뭐 상당히 그 모범병사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선 드라마 미생으로 스마트하면서 또 그 성실한 이미지로 좀 이제 또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임시완 같은 경우엔 신병 교육대 그 조교로 복무를 하다가 입대 2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특급 전사로 선발이 됐어요. 정말 이거 뭐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배우 주원 같은 경우엔 백골부대 조교로 활약 중인데 그 당시 그 뭐 기초 군사 훈련 점수가 너무 높아서 신병들 가운데서 또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창욱 같은 경우엔 또 지난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그 홍보 영상에 등장하면서 또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줬었죠. 네 사람 모두 뭐 입대 전까지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했던 또 스타들인데 이들 모두 이제 2019년에 같은 해에 또 네 사람 모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건강하게 군 복무를 하다가 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좋은 네네. 뭐 작품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뭐 노래나 연기로 이제 뭐 기쁨을 주는 것도 참 멋있지만 나란히 하는 스타들의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